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들기 좋은 네트백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 룩에나 잘 어울리고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실은 루피실을 사용했어요. 재질은 100% 종이이고요. 중량은 40g인데 생각보다 많이 감겨 있어서 저는 한 볼하고 3분의 1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권장 호수 코바늘 6호, 7호여서 저는 6호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색상은 9번 색상이에요. 생각보다 주황빛이 많이 돌아서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뜨고 나니까 약간 황금빛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삿을 6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매직링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생긴 이 매직링 안으로 고리를 8개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5개 해주세요. 그리고 원 안에 다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5개 만들고 원 안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랑 짧은뜨기 사이에 계속해서 사슬 5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7개까지 만들어서 와주세요. 그 다음은 사슬 2개만 해주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한길 긴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항상 단의 마지막에는 한길 긴뜨기로 고리의 윗부분에서 끝이 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둥 사슬 하나 하고 바로 아래 고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에 헷갈리지 않게 단수링으로 척코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 사슬 5개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사슬 5개 해주고 방금 짧은뜨기 했던 고리에 다시 짧은뜨기에서 고리 개수를 늘려줄게요. 다시 사슬 5개 하고 이번엔 그 옆에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5개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사슬 5개 해주세요. 이번엔 방금 짧은뜨기 했던 고리에 다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8개의 고리에 홀수 고리에서는 코를 늘려주고 짝수 고리에서는 늘림 없이 짧은뜨기랑 사슬 5개 하나씩만 해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고리니까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더 해주시고 사슬 2개 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한길 긴뜨기로 연결해서 2단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2단도 마무리가 고리의 윗부분 중앙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3단 기둥 사슬 하나 하고 아래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첫코 표시 해주고 갈게요. 그 다음 사슬 5개 하고 옆에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사슬 5개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코를 늘려줬던 부분은 고리가 약간 작게 생겼어요. 앞으로 이 작은 고리에서 항상 코를 늘려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5개를 하고 다시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서 늘려줄게요. 이렇게 코를 늘려줬던 작은 고리에서는 똑같이 코를 늘려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씩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단에서 코를 늘려줬던 작은 고리에서는 똑같이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3단 마지막까지 떠서 와주세요. 마지막은 사슬 2개 해주시고 첫 짧은뜨기 코에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4단도 떠서 와줄게요. 첫 코에 한길 긴뜨기로 4단 마무리 해줄게요. 지금까지 뜬 걸 펼쳐보시면 이렇게 늘린 부분이 잘 보여요. 한 단에 4코씩 늘어나서 4단에서는 총 20코가 되었어요. 저보다 더 큰 사이즈 만들고 싶으신 분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코 늘림 없이 고리 하나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5개 하나씩만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서 올려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코에 꼭 단수링으로 표시해주고 진행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15단 더 떠서 총 19단까지 만들어서 올게요. 저는 총 19단까지 떠서 와줬고요. 마지막 사슬 2개랑 한길 긴뜨기로 19단 마무리해줄게요. 여기서 단수 세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단수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코 늘림 부분들은 다른 코들보다 구멍이 작아서 구분이 가요. 4단까지는 여기 작은 코들로 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단은 대각선 위로 양 옆에 있는 고리예요. 6단은 다시 대각선 위쪽으로 양 옆에 있어요. 그래서 단을 세어주실 때 지그재그로 세어주시면 돼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저는 총 19단 떠줬습니다. 계속해서 20단은 사슬 하나 해주시고 고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3개 해주시고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다시 사슬 3개 해주고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탓을 3개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엔 탓을 3개 후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그 다음 기둥삿을 하나 하고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삿을 3개 했던 공간에 짧은뜨기 3개 해줄게요. 그 다음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삿을 3개 했던 공간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삿을 3개 해줬던 부분에 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서 짧은뜨기 총 80개 해서 와주세요. 마지막에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다음은 삿을 3개로 한 길 긴뜨기 만들어주고 삿을 하나 더 해줄게요.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삿을 하나 또 옆에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삿을 하나 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한 코 건너뛰고 한 길 긴뜨기 하나 삿을 하나 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한 길 긴뜨기 하나, 삿을 하나 해주시고 세 번째 삿을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삿을 세 개로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 삿을 하나 더 해줄게요. 밑에 단하고 똑같이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길 긴뜨기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한 코 건너뛰고 한 길 긴뜨기 자리에 다시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한 길 긴뜨기랑 삿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삿을에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삿을 하나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 옆에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 한 길 긴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80개 해줄게요.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해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가방끈을 떠줄 거예요. 삿을 하나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11개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끈을 떠줄 건데 저는 사슬 100개 해줄게요. 저는 사슬 100개 떠서 와줬고요. 줄이 꼬이지 않게 잘 풀어주신 다음에 구멍을 10개 건너뛰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그 옆에 한 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지금 뜬 짧은뜨기 포함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21개 떠서 와주세요. 짧은뜨기 21개 다 해주셨으면 다시 사슬로 반대편 가방끈 만들어줄게요. 저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똑같이 사슬 100개 떠서 왔어요. 끈이 꼬이지 않게 잘 풀어주신 다음에 또 구멍 10개 건너뛰고 옆에 한 길 긴뜨기 위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방금 한 짧은뜨기 포함해서 짧은뜨기 총 10개 해주세요. 다 해주셨으면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하나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1개 해주세요. 이렇게 가방끈 전까지 짧은뜨기 떠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반을 바꿔줄게요. 가방끈을 사슬 뒤 코산에 빼뜨기 하면서 떠줄 거라 조금 더 얇은 바늘로 바꿔줬어요. 여기 가방끈 사슬을 뒤로 돌려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 옆에 코에도 코산에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바늘이 너무 굵으면 잘 안 들어가서 뜨시던 바늘보다 조금 더 작은 바늘로 뜨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가면서 가방끈 끝까지 떠주세요. 빼뜨기를 다 해주셨으면 다시 원래 바늘로 바꿔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1개 떠주세요. 짧은뜨기 21개를 다 해주시면 다시 가방끈 부분이 나와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산에 쭉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다 해주셨으면 다시 바늘 바꿔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0개 떠주세요.
마지막 짧은뜨기 해주시고 마무리할 실 남기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서 첫 번째 짧은뜨기 코 말고 그 옆에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주세요. 그 다음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사슬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꼬리실은 뒤쪽에서 잘 숨겨주세요. 정리가 끝나면 여름 네트백 완성입니다.